16세대가 생활하는 경북 경산의 5층짜리 빌라. 이곳 5층에 사는 김옥연 씨는 지난 10일 오전 휴대전화를 집에 둔 채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놀란 김 씨는 비상벨을 눌렀지만 먹통이었습니다. 결국 이웃 주민이 구조를 요청할 때까지 김 씨는 50분 동안 꼼짝없이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었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팔다리 찰과상을 입은 김 씨는 아직까지도 겁이 나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려 통원 치료와 함께 약도 복용하고 있습니다. 또 신호음만 계속 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상벨은 계속 누르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 갇혔다고. 만약에 애가 그렇게 됐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진짜 생각하기도 싫고 끔찍하고. 엘리베이터 비상벨이 연결된 곳은 빌라의 무인 관리실. 응답이 없으면 자동으로 엘리베이터 고객센터로 연결돼야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더 황당한 건 이 엘리베이터가 지난달 31일 한국 승강기 안전관리공단의 정기검사에서 합격점을 받았다는 겁니다. 비상벨 작동 여부는 안전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검사 열흘 만에 먹통이 됐습니다. 기승전은 어렵니다. 석전 뒤에다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 충격으로 되었고 소리가 떨어진 것 같아요. 검사할 때는 그 상태로 됐었거든요. 긴급 상황에 먹통이 된 비상벨, 그리고 먹통 비상벨에 합격점을 준 안전검사까지.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낙제점입니다. TBC 박정희입니다.